자, 댄스 코치는 일단 힐을 신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발목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댄스 코치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. 그 중에서 제 플로어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저희의 소중한 발을 잘 푸셔야 되는데요. 여러분, 춤을 추시다가 코인을 하셨을 때 쥐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죠? 그런 분들은 지금 아치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땅땅하게 뭉쳐 계셔서 그래요. 이 뭉쳐 계시면은 이제 발바닥 피로도 많이 쌓이시고 힘들겠죠? 여기 아치 부분에 있는 이 근육을 잘 풀어주셔야지 발 전체가 피로가 좀 풀리게 돼요.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포인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. 이 포인을 잘 하려면 일단은 아치 부분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셔야지 조금 더 유연하게 포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아치 부분과 포인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냐? 지금 거의 다 요 아치 부분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시려면은 손으로 문질러 주시거나 아니면 골프공이나 볼 같은 게 있으시면 많이 비벼주시면 많이 풀리십니다. 자, 그리고 댄스 학원에 가면은 어느 정도 학원들에는 다 이 밴드가 있으실 거예요. 밴드로 약간 포인을 잘할 수 있는 발 강화 운동을 실시할 거예요. 쭉 당기신 다음에요. 플렉스가 되셨죠? 그 상태에서 발목 힘으로 포인을 해주세요. 다시 한번 업 앤 다시 포인 앤 업 앤 포인 업 빠졌네요. 번외로 저는 개인적으로 발등을 조금 더 저는 유연하기 때문에 발등 자체가 조금 더 강하게 푸시를 하기 위해서 벽을 잡고 한 발씩 눌러주던지 아니면 조금 내가 버틸 수 있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 발을 더 푸세요. 스트레칭 되시는 게 보이시죠?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세게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, 강하게. 그러면 저는 양쪽 발을 들어서 제 체중을 전체적으로 많이 늘려주세요. 제가 한 번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뭐든지 매트 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. 매트 위에 앉으셨죠? 그 상태로 양쪽 다리를 포개주세요. 발등이 매트 아래로 올라가게.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보세요. 조금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세요? 여기서 좀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엉덩이를 들어보세요. 제 영상을 보시고 예쁜 포인 라인 만드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괜찮아, 많이 해. 나도 내가 찍은 거 10분 찍고 다 잘라서 1분 쓰는 거야.